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안 좋아? 많이 힘든 거야? 무슨 일 있을 건데? 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응? 기분 좀 풀게. 내가 내일이나 할게. 응. 진짜 무슨 있는 거야? 표정 좀 펴봐. 얼굴 좀 펴. 얼굴 좀 펴. 왜 이렇게 힘없어? 힘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응? 좀 짝, 그죠? 뭐, 상처 받는 게 있었던 거야? 제 상상도 다 그렇지, 안 그래? 요거는 좋은 상상인데, 나한테는 안 좋은 상상인데. 솔직히 좀 그렇잖아. 솔직히 좀 그렇잖아. 응? 요번에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는 안 좋은 일이 생겼고 맨날 다른 사람 다 전화가 나만 안 되고 일주일에 안 하잖아.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그렇게 감당하려고 하지는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는데 힘들어. 그냥 기분 전환 겸 내일이라고 생각해. 역시 내 친구답네. 그래 내 친구. 그래 내 친구. 걱정 마. 예쁜 거 같으니까. 왜? 비 오는 거 같아? 아니야. 비 오는 거 아니야. 너 오케이 해주세요, 그러면. 좀 웃어봐. 얼굴 그렇게 찍은, 틀지 말고. 응? 응, 비시는군. 응, 기분 좋게 웃어봐. 가끔 웃으면 보는 거잖아. 그냥 갑자기 혼자서 미친 듯이 웃으면 그러면 기분 좋아지잖아.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서 미친 듯이 웃을 때는 웃어봐. 그럼 분명 좋은 게 생기겠죠. 좋은 게올 거니까. 확실히. 그치. 안 좋은 일 아니잖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좋은 일 생기고, 좋은 일 바꾸고.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베이스 다 발랐으니까 어디 있는지 옛날 색깔 봐요. 그러면 기분 전환은 이것도 괜찮아. 그냥 찍을 때 있으면 찍을 때 있으면 해도 좀 되는데 그렇다고 그냥 전혀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 잘 알잖아. 그게 그냥 전난 다 했어. 지금 남는 거지. 그런 거 진짜 그렇게 얼굴 찌그러져 있으니까 나 솔직히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 한 번만에 왔으면 좋잖아. 표정에서 제가 좀 보잖아. 안되면 전혀 안 꼰대네. 누구에게나 다 힘든 시기인 것 같아.
그래, 요즘에 얼마나 좋아하니? 그렇게 웃으면 좋지. 얼마나 그렇게 찢어지고 있을까? 한숨을 쉬면서. 아무 어디 치고 이건 기분 전환 때문에 해주는데 기분 좀 풀려. 나도 참. 지금 이 세상에 장난 같은 거 없잖아. 나 자신이 하는 게다 장난이고. 다 뭐지? 다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거지. 본인이 그 문제에 답을 푸는 거니까
고양이는 다 관리 해야 되나? 본인이 해야 되는데. 본인이 보내야 되는 거 저분이 이러셨는지. 자기 인생에 장벽 같은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얘기했으면 본인 눈에 담고 본인은 답이 있어. 본인은 답은 본인이 자는 거는 정답 같은 게 있어. 걱정 마. 너무 좋은 날도 있고, 괜찮고. 그러니까, 얼굴 너무 찌그러뜨리고 있지 마. 알았지? 얼굴 너무 찌그러뜨리고 있는 것도 안 좋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인사하는 게다 그거다. 그러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야, 너 걱정하지 마. 돈 전혀 없으니까.
하나 더 하면 안 좋은데, 좀. 내가 너 기분 좋아하냐고 써줄게. 알았어? 그래갖고 뭐. 또잘안 들리는 거야? 옷을 입고 있는 거 좋아. 옷을 입고 있는 거 좋아. 기분 좋지? 항상 옷을 입는 게 좋잖아. 근데 항상 옷을 입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기분 좋은 거지. 타코도 다 써봤네.
이것도 좋다. 이거 뭔가 평소에 얼마나 예뻤는지 진짜 한 번씩 입고 다녀. 안 입고 다니니까 이미 요즘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나도 괜찮아. 나는 잘안 주시니까 잘안 입잖아. 거의 잘안 입으니까 보면 약간 이미지가 좀 차가워 보이는 거? 좀 보이긴 하더라고. 사실 난 다가가는 게좀 두려운 것 뿐이지 먼저 다가오면 얘기하는 것도 좋잖아. 먼저 나와 제일 의미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먼저 다가가서 말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여기는 색깔이 두 개. 여기도 반반이네. 언제나 이런 마음대로 반반이 있지만 그냥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있지만 기쁠 때는 누구보다 웃었으면 좋겠어. 네 미소가 이쁘니까 이쁘고 아름답잖아. 이 미소는 진짜 사람들도 좋아할 거고 많은 사람들도 진짜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정도 이렇게 오자봐. 당근? 짜겠다. 아우 잘했다. 진짜. 오랜만에 한 거, 좀 감이 좀 있었어. 그래도, 친구 같은 너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내 원칙이잖아. 그래? 다음에 볼 땐, 얼굴 찍어 틀리고 있지 않게 알았지? 응? 다음에 볼 때는 웃고 있어. 웃으면서 보자. 응? 웃으면서 알았지? 네 미소가 제일 예뻐 이 세상에. 그렇지? 그래, 미소가 너무 예쁜데. 그래서 네 미소가 제일 예뻐. 알았지? 다음 볼때네 미소 볼수 있어. 좋겠다. 아주 좋은 일이 생겨. 그래, 자야. 다음에 봐.